부 정강철. 너네 집 분명은 추강철이지. 당신 부하들이 당신을 구하겠다고 경찰관을 죽였어. 여기가 아무리 본토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지나치네.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알겠어. 시간은 많으니까. 경력이 화려하던데. 러시아 연방교도소로 수시로 들락거렸고 소년교도소에서도 몇 년 싸웠고 그쪽에선 과거를 문신으로 새긴다고 하던데 그치? 네 과거는 어떤지 구경 좀 해보자. 처음엔 소매치기로 들어갔었네. 거기서 성년식을 보냈고 화양파 이인재가 절도나던 잡범 출신이라니 좀 실망이네. 보통 영악하게 피해가던데 중독된 지 꽤 오래됐나 봐. 그래서 아까부터 그렇게 식은땀 흘리고 있었던 거야? 금단 증상 때문에? 품장 하나도 못딴 걸 보면 어지간히도 몸을 살았나 보네. 생긴 거하고 다르게. 강간으로도 들어갔었어? 상대가 남자. 아니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 취향이 그쪽으로 변한 거야?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당한 것 때문이야.